안녕하세요. 오직 눈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. 저를 찾아온 환자 분인데요. 이렇게 눈에 안검하수가 있습니다. 오른쪽 눈이 안검하수가 있고요. 왼쪽 눈 역시 잘 떠지지는 않습니다. 특히 안검하수를 몇 차례 시술하면서 피부만 손상이 돼서 이렇게 눈이 풀려져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교정을 할 수 있을까요? 먼저 결과를 보실까요? 보시면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며칠 안 됐지만 좀 대칭에 자연스러운 눈으로 교정을 하였습니다.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무리가 가서 결막이 충혈됐지만은 이런 거는 2주 정도면 없어지게 되고요. 중요한 거는 지금 오른쪽 눈 꺾인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? 이 꺾인 부분을 양쪽으로 펴서 둥글게 만들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대칭을 만들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가운데 부분만 당긴 경우에 눈이 삼각형으로 꺾이게 됩니다. 그거를 예방하여야지 이렇게 둥근 눈매, 즉 양쪽에서 잡아주고 가운데서 끌어주는 그런 둥근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.